계속 가다 보니까 한쪽굴만 있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를 인신매매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다고. 두 길이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인신매매고 하나는 저희 보고 이제 그 노래방이나 뭐 술집 같은 데 가야 된다. 안 그럼 너네 북한 바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이제 아저씨밖에 네.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는 갔어요. 그 약점을 잡히니까 네. 다시 가면 죽을 것 같고. 아, 네. 새롭고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감.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제 공개해 주세요. 소문이 들어오는 거죠. 중국 내수청에서부터 그 전문 또 중요한 그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 참 이쁘고 나이대가 이런 여자는 얼마큼 줄 거다. 충격 실패, 북한 최악의 여성 인권을 말하다. 참 희망찬 이야기들만 가득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지금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분들이 제3국을 떠돌아 다니고 있고요. 아까 저는 충격적인 게 주문이 들어온다라는 표현을 북한의 어떤 관계자가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 공개해드리지 못합니다. 정말 차마 다 공개하면 너무 충격적이고 과연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나가도 되는가 또는 북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인권이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라서 제가 일부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북한 여성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영상 보니까 미국이 북한을 14년째 인신매매 최악의 장소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강철원 대표님, 네. 북한의 여성 인권 어느 정도로 심각하길래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북한에 뭐 저희 어머님도 계시고 또 여동생도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북한에서 태어난 죄가 사실은 너무 크지요. 우리가 너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북한은 그 남녀 평등권을 주장을 하면서 다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제 노역에 평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제 형법상 이제 어떤 그 법적 경우를 할 때에도 여성의 인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임산부를 처형한다든지 또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취조실에서 여성들을 이제 고문할 때 남성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고문을 하는데 거의 이제 성고문에 가까운 이제 그런 고문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자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마구 쏴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인신매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은 이제 북한 여성들의 인권도 보장 안 해주고 생활도 보장을 안 해주는데 근데 중국 내에서의 이 상황이 너무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얼마나 심각하겠으면 14년 동안 최악의 인신매매 이런 상태로 지금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개선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탈북 여성 인권단체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오는 많은 탈북 여성들이 거의 모든 여성들이 인신매매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탈북 여성들이 탈북할 때 중국에 뭐 친인척이 있거나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거나 누군가에게 보호를 뭐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여성들은 불법 입국자가 되고 불법 그 도강자가 되고 불법 월경자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브로커들 또 북한의 브로커들이 여성들 돈벌이 수단으로 탈북을 시키기 때문에 네. 이 여성들이 그대로 인신매매 노출이 되고 또는 이 여성들 쪽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두만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나는 여성이고 사람이다라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여성들이 그냥 정말 물건처럼 팔려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앞으로도 현재형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 어디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탈북하신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에 나오게 되면 중국 공안에 막 신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공안은 이 사람들을 다 체포해가지고 북한에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제 북한 보위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조사라는 게 완전히 그냥 그 인간의 그냥 모든 걸 쥐어짜는 이제 고문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고문이 끝나게 되면 이제 교화소나 이제 수용소로 가는데 이 수용소 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뭐 죽음에 가까운 이제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네. 아, 차라리 그냥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는 게 낫지. 북한에 끌려가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악용을 해서 소위 중국의 악독 브로커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으면서 이분들을 갖다 인권 유리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탈북 여성들이 잡혀서 북송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는 북송당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북한 정부가 자국민들, 정말 북한 주민, 북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에다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이런 법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북한에 잡혀간 탈북 여성들을 감금을 시키고 너희 중국에 왜 탈북했느냐? 또 중국에 가서 종교를 접했느냐? 남한 사람을 만났느냐? 또 중국에 가서 너희가 팔려다녀서 중국놈을 만나니까 좋더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희낙낙거리면서 여성들을 감금을 하고 교화형을 처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실제 중국에 나와서 잡혀도 중국 공안기관에 신고한다가 아니라 북송되는 위험이 더 두렵다라는 거죠. 차라리 인신매매 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인권 침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같은 여자로서 되게 화가 나고 답답한데 오늘 이방갑 이 자리에요. 네. 인신매매 과정을 이야기해 주실 분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김다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한 김다혜입니다. 네. 저는 그 두만강을 건널 때 그 중국에 가면 돈도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푼 꿈을 갖고 왔는데 이제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를 당해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오늘 저희가 이만갑에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24살 때 친구랑 같이 이제 두만강을 브로크 없이 건넜어요.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딱 오니까 별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강 옆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찾아들어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집에 찾았어요, 별장에. 그래가지고 보니까 엄청 이렇게 점잖아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근데 조선말도 하고 하니까 그 아저씨가 우리를 딱 보더니 너네 북한에서 왔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하니까 저희 보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가니까 도문이라고 북한 그 남향이 바로 보여요. 거기에 이렇게 갔는데 아파트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긴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여자 두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여긴 중국이니까 말하지 말고 저분들은 중국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40일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아저씨가 하러 오더니 너네 여기 계속 있다나면 잡히고 돈도 벌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하나같이 아 우리 돈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명이 아저씨 차 타고 떠났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중국 그 도문 쪽에는 조선군도 있고 중국인데 남양이 앞에 그 북한 남양이 보이니까 이기가 아 그런 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한족굴만 있고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우리를 인신매매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한정. 두 길이 있는데 네. 이제 하나는 인신매매고 하나는 저희 보고 이제 그 노래방이나 뭐 술집 같은 데 가야 된다. 안 그럼 너네 북한 바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안 된다고 막 그러면서도 할 수 없이 이제 아저씨밖에 네.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기는 갔어요. 그 약점을 잡히니까 네. 다시 가면 죽을 것 같고. 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된 게. 네. 죄송하지만 얼마 정도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냥 막 4만 원, 5만 원 막. 4만 원이라는 게 얼마 정도 돼요, 은희 씨? 중국, 한국 돈으로 하면 막 5,600만, 800만. 그냥 환율로 따지면 막 어떤 때는 좀 내릴 때도 그냥 거의 그냥 막 1,000만 원씩 파는 것도 있고 그냥. 북한에서는 네. 이렇게 강철환 선생님, 네.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북한 내부는 인신매매는 없습니다. 네. 거기는 그 불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북한과 마주한 국경 지역에서 네. 이제 중국의 브로커들이 이제 수요를 약간 좀 이제 북한에 우려를 하게 되면 이제 북한 내 브로커들이 이제 그들을 깨워가지고 중국에 넘기는 거죠.
아니, 그래서 24살에 인신매매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착한 곳은 어디였나요? 후에 보니까 이제 산동 제남이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를 이제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아무리 잡혀갈지언정 거기에서 그렇게 팔려가고 싶지 않아서 막 아파트 꼭대기에 거기에서 한 명을 이제 떼내리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 남자 세 명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못 떨어지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것보다 그게 싫었는데 그래 그 친구도 못 떨어지고 이제 또 다른 친구는 약을 먹었어요. 중국에도 그 집에 살면 가정집이니까 이제 약병이 있는데 그걸 약을 통 거 다 먹었어요. 무슨 약인지도 모르면서. 뭔 약인지도 중국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 약을 다 먹었는데 막 먹으니까 한참 있더니 그냥 막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이렇게 너 죽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데 그 브로커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하더니 막 슬퍼하게 하고 뭘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살긴 살았어요. 예. 우리가 살아야 된다. 팔면 얘들이 분명 돈을 받느라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팔려가서 이제 다 같이 연락을 해서 도망가자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한 명 한 명 저희를 다 이제 가는데 그때 이제 인민폐 막 몇만 원씩 주고 파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집이 그 창고 같았어요. 북한보다 더 못 살더라고요. 중국에 팔려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그냥 길만 봤어요. 어디를 네. 어떻게 보고 이제 달아나야겠다. 그렇게 찾아갔는데 팔려간 데서 뭐라고 말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물건처럼 팔려갔으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중국에 온 게 아닌데 이럴 거면 북한에 있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하지만 이제 내 인차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에. 도망을 시도했어요. 네, 서랍에 있는데 보니까 돈 250원 있더라고요, 그날. 그래가지고 그 250원 줬어요. 그리고 딱 나왔는데 그 가서 얼마 안 됐으니까 중국말도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돈을 쥐고 딱 나와가지고 앞에 봤는데 어떻게 다행히 그날 택시가 지나가더라고요. 오. 손인데. 그래서 막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네. 달려가서 타니까 뭐라 어디 가냐고 물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건 이제 도문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뭐 아무튼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50원 다 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가는데 이제 한 시간 나오니까 시내 같아요. 그러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아 여기 도문에 우리가 왔을 때는 중국을 없고 이제 한글이죠. 그런 동네였는데 여기가 어디지? 그래가지고 아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뭐라 하더니 전화해요. 어디다 전화하는지 몰랐는데 조금 있더니 경찰이 엄마야. 엄마 세상. 근데 거기가 하도 천이고 이제 재남이라는 게 그런 데니까 경찰이 왔는데 사실 그때 무섭지 않더라고요. 하나 이럴 거면 잡혀가 말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네, 그런데 경찰이 딱 내리더니 이제 아 그 택시 보고 뭐 둘이 뭐라 하더니 가래요 택시를. 그러더니 저보고 차에 타래요 경찰차에. 한참 가더니 그 경찰서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런데 탁 들어가더니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리고 잡혀가면 그 아프고 그런 걸 당연히 알지만 에이, 이럴 거면 잡혀가는 게 낫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죽이나. 네 근데 경찰이 한참 있더니 자기네끼리 나를 보면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뭐라 하지 언제 넘길까 생각하나 했는데 저 있더니 가세요. 그래서 싣고 가는데 보니까 좀 가더니 농약 회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회사에 가서 내리래요. 그래서 왜 내리라는 거 하니까 내리면서 이제 그 형사가 뭐 이렇게 쭈글쭈글한 걸 뭐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쥐어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돈이에요. 저는 진짜 감동이다. 네.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뭐 넘기고 뭐하고 번거롭고 그냥 일자리 구해준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 뭐라 뭐라 하더니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이제 그 중국에도 아가씨 나이 어린 애들이 이제 집에서 떠나가지고 고아들이랑 이런 애들이 아이고, 일하는데 그러니까 농약 회사라는 게 이제 아가씨들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일하면 뭐 애도 못 낳고 막 이런 막 약이 완전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놓고 일을 하라고 뭐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내려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어요. 세상에. 와, 정말 진짜 우연 만났네. 진짜 다행히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경찰이 그 공항에 너무 운이에요. 야. 중국에서 그렇게 잡혀서 있을 때 네.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그 북한에 만약에 부모님이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탈북할 일도 없었고 하니까 그 너무 엄마 생각이 나서 아프고 막 이러면 막 엄마 때문에 막 엄마 생각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에 계속 이제 울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 TV를 봤는데 이만갑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 1부부터 이제 200부까지 제가 다 봤어요. 이만갑을? 네.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나도 이제 빨리 돈 벌어서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나도 아니, 저렇게 살고 싶어서. 이만갑을 1회부터 200회 때까지 다 봤다고요? 다 봤어요. 어떤 해는 보고 이제 다음 부가 이제 일주일 있어야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본 걸 또 봐요. 또 봐. 아, 그러면 그거를 뭘로 본 거예요? 그 이제 거기서 돈 벌고 하니까 제가 이제 그 중국 휴대폰 스마트폰인데 이제 좋지 않아요. 싼 걸로 이제 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채널 이렇게 그 다운 받으면 그걸 보면서 아 저분들은 어떻게가 저렇게 살고 있지? 또 그 미군 그 고난의 행군 때랑 말하면 내가 막 일하면서 한쪽을 보면 울었어요. 막 울면서 또 아 제가 보면서 나도 저런 데 나가서 이제 남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할 수 있을 때 너무... 탈북의 마음을 한국행의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진짜 시도하면 막 죽을 수도 있고 막 또 더 도망간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떠날 때 이제 그 일하는 데 있는 그 식당에 언니가 하루 이제 왔는데 그 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남한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는데요 하니까 얘기해 주더라고요. 브로커가 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 그런가 하고 1초 망설임 없이 나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탈북을 결심. 지금 한국에서는 잘 살아요? 제가 한국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안 됐어요. 네. 다혜 씨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북한에서 여자로서의 삶, 인권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저희로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당장 한 끼 그냥 오늘 아침이면 점심거리 또 점심이면 저녁거리나 생각하지 저에 대한 그런 예,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요. 네. 믿어지지 않는 삶을 겪고 오신 분들이고 사실은 저기 앞에 있는 우리 아라 씨나 은하 씨 뭐 송이 씨 다 예쁘다고 우리가 칭찬하지만 저분들이 겪은 일들은 저희가 정말 사실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잘 모르는 얘기거든요. 내 나이 21살에 인신매매를 당했고 때리기도 합니다. 어른 자식 상관없이 그냥 막 생일이 돌아오고 명절일 때 이때 제일 많이 생각나요. 언니하고 나를 만나고 보고 싶으면 연락 빨리 좀 줬으면 좋겠어. 이번에는요 탈북 과정에서 인신매매와 강제 북송을 당했던 자매가 북한 여성 인권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나와주셨습니다. 유은선, 유은경 자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에 탈북해서 2014년 한국에 들어온 유은선이라고 합니다. 탈북 그래서 제 나이 21살에 임신매매를 당했고 어머니랑 제 동생이랑 헤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본 적 있었어요? TV에서? 네,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조금 좀 볼 때마다 울고 볼 때마다 조금 안쓰럽고 좀 안 좋고 네. 남 일 같지 않고 내 같고 오늘 신기하시겠어요? 그 고향에서 오신 분들 많이 네, 오셔서. 되게 예쁘신 분들 많고 다 되게 좋으신 분들 같더라고요. 다 오니까 되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 미모로 봤을 땐 말이죠, 지금 네. 갑작스럽게 나머지 분들이 긴장할 정도로 미모가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그거 감사합니다. 지금 자, 이번에는 은경 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5월에 탈북해 2009년 중국에서 강제 북송을 당한 유은경입니다. 사실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이
기억을 잘 되살려서 좋은 증언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근데 언니가 인신매매를 당했고 동생은 강제 복송을 당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 어린 나이에 왜 탈북을 결심하셨습니까, 은서 씨? 탈북한 동기는 실은 제 동생 찾으러 떠났어요. 왜요? 중국으로요. 네.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얘는 제 동생 용경이고요. 네. 용경이하고 똑같이 닮은 쌍둥이 운하라고 있습니다. 운하라고 있어요. 아~ 쌍둥이요? 네, 쌍둥이인데. 저희 집이 좀 못 살다 보니까 네. 제가 나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시집 갈 때가 되니까 돈이 없잖아요. 네네. 못 살고 이래서 운하가 언니 시집 갈 돈 마련하려고 중국에 가겠다고 사실은 못 가겠는데 어느 순간 편지 한 장 딸랑 써놓고 도망쳤더라고요. 둘째가? 네. 네. 엄마가 엄청 울고 난리였어요. 네. 그러다가 엄마가 운하를 자꾸 찾으니 은경이는 또 운하 찾아서 또 중국으로 온 거예요. 이제 막내가 그냥 또 언니 찾으러 갔어요. 네, 일단 연락이 다 안 되잖아요. 1, 2년 지났는데 연락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뭐 그러면 내가 가겠다고 운하 찾으러 얘 또 떠났는데 얘도 또 연락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야. 왜 엄마는 맨날 밤 안 자고 맨날 울고 걔네 꿈이 나타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이 엄마랑 저랑 나중에 탈북을 했거든요. 탈북할 때는 일단은 물이 엄청 불었어요, 그때. 예. 홍수 나가지고 죽을 뻔했거든요. 물이 얼만큼 됐어요? 아직 저 키보다 엄청 높아요. 물 빼면 또 어마어마하게 세고요. 수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걷나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엄마랑 나랑 막 발버둥 치며 막 물이 막 이만큼 올라오고 숨을 막 물을 먹으면서 일단은 거기서 브로커가 우리를 데리고 넘어왔거든요. 일단은 거기서 죽기 살기로 넘어왔어요. 그 숲에 들어가서 가만 숨도 못 쉬고 근데 차들이 자꾸 지나가니까 속이 엄청 떨리고 그 난중에 이 사람이 그 중국에 있는 브로커하고 연락해갖고 우리를 택시에다 태워갖고 데리고 갔어요. 가니까 어느 중국 대방 브로커 지휘더라고요. 예.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또 다른 여자 두 명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네. 내가 거기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있었어요. 예. 브로커가 내가 이 다른 사람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따라가야 돼서 저 안 가는데 저 엄마랑 같이 있을 거예요 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가 먼저 가야 된다고 안 가면 친구할 수도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협박이네. 네. 그래서 일단은 중국에도 엄마 있으니까 엄마 내 자기 전화번호 알면 엄마 전화번호 나중에 알려줄게 네네. 이러는 게 그 일단은 그 말 듣고 믿고 갔거든요. 예. 잠자는 버스예요. 침대 버스. 하룻밤 자고 눈 뜨니까 어느 심양이었어요. 심양에서 내려갔고 한 버스 또 한 시간 타고 들어가니까 어느 농촌 마을이었어요. 예. 일단 네가 내가 너를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 돈을 벌어라. 일단 지금 식당이라 안 보여 보냐. 그러니까 자기 형 딸이 식당 가고 있어요. 신영 어디 시내에서 저 한적 식당일 거예요. 거기서 식당에 가서 그럼 이래라. 거기 가서 한 1~2개월인가 있었어요. 제가 있는 어간에 어떻게 엄마하고 연락이 됐어요. 예, 네, 어떻게 엄마하고 연락이 됐는데 거기서 짬짬이 엄마하고 연락도 하고 이랬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또 다른 데 팔려간 거예요. 산동이라는 데. 산동 노림성이라는 데 팔려간 거예요. 아이고야. 예, 네, 일단은 팔려갔고. 근데 그 사람 벽돌 공장에서 일한대요. 그래서 엄마도 거기서 같이 일한대요. 네. 그래, 엄마, 넌 어떻게 살까? 나는 괜찮아. 그리고 아무 말 안 했거든. 저 식당에서 일해요. 하고 그러니 이렇게 연락하다가 이 식당 아줌마가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엄마는 동생들하고 연락이 닿았답니까? 엄마, 은경이 찾았어?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내 있잖아. 이렇게 해서 힘들게 은경이를 찾았대요. 다행이다. 그래, 엄마 어떻게 찾았어요? 브로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브로커는 엄마하고 만나면은요, 곧 도망칠까 봐 연락을 안 시켜줬어요. 알면서요? 네. 알면서 연락을 안 시켜줬어요. 이런. 그러다가 겨우 어떻게 연락이 닿았네요, 엄마랑? 엄마는
결론은 이렇게 나중에는 만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는 진짜 저하고 진짜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나 부러워하는 내가 도망칠까 봐 연락을 안 한 거예요. 1년 넘게? 네. 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네. 진짜.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를 만났어요. 네. 엄마 다시 만났을 때 다시 헤어질 일 없다고 생각했겠는데. 네, 다시 헤어질 생각당 없었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는 오나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했다가 그러면 엄마가 자궁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네. 엄마가 자궁암에 걸려서 막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언니랑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암이라는 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내가 덤벌라 나가게 됐어요. 식당으로. 거기서 일하는데 다른 사람이 저를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 경찰이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저한테. 경찰이 와서 신분증을 확인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이 저한테는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말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아무리 중국말을 잘한다고 해도 제가 서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라는 게 딱 알리는 거예요. 근데 막 처벌당하고 막 굉장히 많이 괴롭게 한다는데 거기는 좀 어땠어요? 그 있은 교화소는? 정거리 교화소는 엄청 때리진 않아요? 때리기도 합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립니다. 막 엄마 어른 자식 상관없이 그냥 막 그냥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많습니다. 사기 협작 뭐 임신매매 마약 사용 밀매 그거 다 들어오고 제작한 사람은 뭐 사용한 사람 다 들어오거든요. 잠은 어떤 데서 자요? 기억에는 엄청 작았습니다. 네. 일단은 톱날식으로 정도 잘 정도였어요. 톱날식이라면 이렇게 끼어서? 그러니까 내가 머리 여기 있다면 그 사람이 발이 내한 이렇게 얼기설기 톱날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꽉 찰 정도의 네, 공간. 꽉 찰 정도로 방에 한 70명 와. 어머. 네다섯 평짜리에 70명을 네. 완전 그 옛날 그 노예들 압송할 때 하듯이 그렇죠. 와. 네, 엄청 방이 엄청 작았어요. 거기서 그렇게 톱날식으로 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 발이 내한테 막 다가올 정도로. 네, 그렇게. 그런 데서 자요? 네. 음식은 어땠어요? 음식은 영양단지 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음식이 밥이 그릇에다 담으면 크고 작고 그랬잖아요. 싸울까 봐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발로 막 영양단지처럼 이렇게 찍거든요. 그걸 한 7cm 정도 그런 밥을 주거든요. 그걸 막 먹고 그리고 물, 국도 완전 막 소금도 안 띄우고 줘요. 왜냐면 소금을 먹으면은 저희가 이렇게 소금을 먹으면 다리 힘이 간다고 도망을 칠까봐 소금을. 어머. 아, 말도 안 돼. 와. 아, 거의 힘 안 나고 살아만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죽지 네. 않을 네. 것만 죽지만 않을 그거, 정도의. 교화소에서 얼마나 있어요, 그러고? 2년 생. 아유. 그러고 못 먹고 그냥 그러고 2년을 산다고요? 네, 2년 동안. 그 방에서? 네. 그 일만 하고. 2년 동안. 아니 중간에 그러면 화장실 가고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자다가? 거기 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야, 그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거는, 네. 냄새가 보통 나는 네. 경우인데요? 빈대 뭐 그러니까 이 이런 것도 많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일반 경제범 교화소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90년대 중반 들어서 그 탈북자가 이제 대폭 증가되면서 이 탈북하신 분들을 아마 이제 대량으로 이제 수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300명 정도의 수감당하셨는데 아마 최근에는 아마 5,0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와, 그래서 이 정거리 교화소는 그 탈북 여성들이 가장 많이 수감돼서 이제 고통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경 씨 지금 저 위성 사진을 보시면 네. 거기 사셨던 곳이에요. 그 지금 아마 위에선 본 적이 없어서 다시 본 적 예. 지금 요즘 세상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밑에 빨간색 칠하신 데가 이제 여자들이 수감돼 있던 곳이고 아마 은경 씨도 아마 저기서 네. 예, 잤던 것 같아요. 아 사실 지금 은경 씨가 아주 지독한 교화소에 은경 씨가 북송됐다는 사실을 은선 씨가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 심정이 네. 얼마나 진짜 하늘에 무너지는 심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좀 기억이 나세요? 네, 당연히 기억이 나죠. 일단은 엄마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상태였어요.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때 얘가 엄마 병원비 마련한다고 식당에 일하러 나갔거든요.
어느 순간에 얘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수시로 되던 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일단 속으로는 불안은 하지만 한 하루 이틀, 2, 3일 기다려봐 휴대폰 잃어버릴지 몰라가지고 기다렸는데 엄마가 왜 은경이하고 이게 연락이 안 되냐, 빨리 연락을 해라.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알았어, 일단 저녁에 퇴근하면 그때 내가 전화 연결시켜줄게 했죠. 그래서 거짓말 쓰는 것도 이게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는 찰나에 얘가 식당에서 일하던 사장이 전화 온 거예요. 은경이가 잡혔다고 경찰에. 와, 그 말 듣는 순간에 진짜 하늘이 무너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인가 지났는데 얘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얘 전화번호로. 어,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엄마 나왔나 해갖고 그 야 은경아 너 어디니 뭐 어찌겠다 좀 막 야단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말 못해 언니야. 그러니까 들어와. 잡혔대요. 잡혔는데 경찰서 아니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겨우 사정사정해서 전화하는 거래. 잡혔는데 언니 어떻게 엄마 어때 하는 거. 어, 엄마 괜찮아. 그 자기 좀 꺼내달라는 거예요. 꺼내달라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하루 있다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은경이 잡혔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원래 밥을 잘 안 드시는데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데 한 하루 이틀 3일 돼가면서 이틀째 되는 날 겨우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선아, 엄마가 돼서 미안한데 엄마로서 너한테 해주지 못하고 자꾸 묵은 짐만 지우니까 엄마가 미안해. 은경이를 꼭 데려오고 은하를 꼭 찾아. 어쨌든 네가 크지 않니, 네가 맞다리지 않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걱정 마, 내 꼭 다 찾아올게.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병이 나 나서 하니까 엄마 진짜 미안하다 너한테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미안할 거 없어. 괜찮아,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엄마가 일단은 눈은 뜨고 있는데 움직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선생님을 불렀어요. 일단은 선생님, 저 어머니 움직이지 않고 눈은 뜨고 있는데 어떻게 날 보고 엄마가 눈은 뜨고 있지만 이제는 죽은 목숨이나 죽은 거나 같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라는 거예요.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나는 것 같더라고. 아니 세상에 나한테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지. 동생이 잡혀간 거 하나라도 지금 진짜 막 무너질 것 같은데 엄마까지 이렇게 돌아간다니까 어이없고 막 진짜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 순간에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3년째까지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다 해드렸어요. 멋대고 가서 엄마한테 항상 미안하고 얘한테도 미안하고. 그 후에 내가 엄청 알았거든요. 한 1년을. 너무 충격이 많았나 봅니다, 언니가. 어느 순간 좀 정신 차려갖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일단은 은경이를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나가서 진짜 식당, 맨 처음에는 나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했어요. 식당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돈을 이제는 좀 모았어요. 어느 정도를 모아가지고 아 여기저기 수소문을 막 했어요. 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찾아주겠다. 돈 어느 얼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랑 얘랑 연결시켜달라. 연결시켜주면 내가 돈을 주겠다. 네. 그래갖고 내가 돈을 그때 25,000원 중국 돈이에요. 많이 벌었다. 예, 네. 중국 돈 25,000원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다 보내줬어요. 10원도 안 썼네 거의. 그러다가 그 돈 모아가지고 일단 얘를 데리고 와야 되겠으니까 일단 얘 돈을 그 돈은 먼저 보내주고
난중에 또 돈을 모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왔거든. 아. 중국의 연길에 있는 교사가 한 달 월급이 1,000위안이거든요. 아. 근데 탈북자가 가서 버는 건 식당일 해봤자 기껏 해봤자 400에서 500위안 정도. 어. 잘 주는 사장이 그렇지 200위안 정도 주는 데도 있거든요. 진짜 피같이 모은 거예요. 쓰지도 않고 모으신 거네, 몇 년을. 은경 씨는 그럼 언니가 보내준 브로커와 만난 거 기억나요? 네, 만났습니다. 네, 전화로 나보고 해산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해산으로 들어가서 압록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내가 여기를 11월 달에 다시 여기를 2013년 11월 8일 날에 중국에 다시 오게 됐어요. 언니를 처음 보는 언니를 만나니까 엄마 생각도 나고 언니를 처음 보니까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언니랑 엄마랑 또 닮았죠? 예. 그러니까 엄마를 보는구나, 언니구나 하고 소리. 그때 막 눈물도 나고 막 포옹하고. 예. 언니가 지금 동생을 보는 눈빛도 그래요. 동생의 아픔을 계속 보고 있는 눈빛이에요. 진짜 안쓰러워요. 안 울려고 지금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네, 맨 처음에 봤을 때게 거기 와서 진짜 한 열흘 남아는 얘랑 같이 거기 있었던 일 좀 물어봤어요. 들어오니까 진짜 막 피가 가꾸러졌는 면회 하나 없이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얘가. 남이 진짜 빨래 빨아주면서 그 사람이 먹던 밥을 조금이라도 더 먹고 허약 안 걸리고 살아서 나오려고. 그러면 저 언니. 은하 언니가 문제예요, 쌍둥이. 네. 실은 내가 은하를 찾을, 저 원래 사실 한국을 이렇게, 이런 심장을 못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한국은 무서워서 온도도 못 했거든요. 아, 네. 생각 자체를 못 했어요. 큰엄마네 집에 있으면서 은하 소식 들은 거 없어 하니까, 잠깐만, 큰엄마 말하는 게 은하가 팔았던 그 브로커를 만났는데 한번 어디선가 은하가 한국 갔대 이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내가 너무 무서워서 못 왔던 그게 하나도 없이 그래? 나는 그리 그 다음 날에 바로 떠난 거예요. 동생 찾으러 무서운 곳에 일단은 그 상태에서 예, 그때는 예, 그때는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아 일단은 은하가 한국에 있다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완전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날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브로커들이랑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그 다음날 간다 하고 난 바로 떠났거든요. 네. 그 얘는 남한테 맡겨놓고 아 혼자? 일단은 가다가 내가 혹시라도 잡힐 수 있으니까 그 니라도 남아서 니라도 나중에 은하를 찾아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국정원에 들어가면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완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나 이렇게 진짜 힘들게 진짜 내가 아주 동생 찾아서 왔는데 진짜 나 벼랑을 타면서 넘어왔는데 진짜 무섭게 넘어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 뭐지? 아, 분명 한국에 왔다는데 선생님들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일단 은경 씨가 중국에서 또 은하 씨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네요. 네, 저는 은하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나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만 중국에만 오면은 은하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내하고 너무 똑같게 생겼으니까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 생각이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나하고 쌍둥이인데 일란성이고 너 딱 똑같은데 혹시 나 같은 똑같은 사람 못 봤냐고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 특히 우리 북에서 보시는 분들 또 북에서 지금 이제 중국 땅에서 보시는 분들 특히 우리 조선족 동포 여러분 좀 많이 좀 봐주세요. 우리 은경 씨 일란성 쌍둥이인데 아마 똑같이 생겼을 겁니다. 아마 머리 색깔 정도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유심히 좀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생 은하 씨가 가장 생각날 때가 언제예요? 생일이 돌아오고 명절일 때 이때 제일 많이 생각나요. 일단은 생일이 똑같잖아요. 생일이 언제예요? 12월 3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똑같으니까 얘 생일 세주는데 걔가 지금 없으니까 조금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어디 있을까? 생일은 제대로 세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근데 결국은 지금 그 은하 씨 그러니까 일랑산 쌍둥이의 소재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왜 쌍둥이 보면 헷갈리는데 가족들은 알거든요. 네. 그래도 은경 씨랑 이건 좀 달랐다 이런 거 있지 않을까요? 은하는 앞에 쌍가매가 있습니다. 네, 가매 있고 요 앞에 상처가 있어요. 어디예요? 이마에. 어. 이마에. 네. 왼쪽입니다. 왼쪽이고 앞에 여기 머리를 이렇게 넘겨야 하는데 머리를 못 넘겨. 요 앞에 딱 쌍가매가 있거든요. 네. 항상 은하는 머리를 못 내렸거든요. 네. 나는 내릴 수 있는데 걔는 못 내렸어요. 흉터는 어떤 흉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못이 하나 베긴 것처럼 이렇게 조금 흉터가 좀 심하게 이렇게 싹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다 대부분 이빨 라브라 말하는 목소리 라브라 다 똑같았습니다. 치아 왜 특성이 있었어요? 네, 치아가 엄마가 어릴 때 이렇게 태아 저희 태아 때 이렇게 약을 잘못 드셔가지고 치아가 좀 특이하게 좀 잘 뭐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도 다 똑같게 닮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슷하기만 해도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동생에게 하실 말이 있다면 우리 은선 씨. 동생에게 할 말씀을 먼저 은선 씨가 먼저 해주세요. 은하야, 어디 있을지 모르지만 네가 보고 있을지도 몰라. 알지는 않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되게 걱정스럽고 기억할지는 네가 모르겠지만 옛날에 네가 엄 걸렸을 때에 언니 너 데리고 바닷가 간 생각나니? 엄이 걸려가지고 옷도 못 벗고 그때 엄청 아파했잖아. 옷에 다 말라붙어서 두들 때마다 아파서 울고 피 나오고 그때 언니 너 데리고 바닷가 갔었지. 바닷가 가서 아프다고 너 나 막 욕했지. 기억나지? 진짜 많이 보고 싶다 은하야. 어디 있는지 빨리 언니랑 연락 좀 했었으면 좋겠어. 정말 많이 보고 싶다. 은하 언니, 나 언니 많이 보고 싶어. 북한에 있을 때 언니를 자꾸 언니라고 안 하고 몇 분 차이라고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 거기에 지금에 와서는 후회돼. 그리고 언니 이렇게 자꾸 언니하고도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꾸 싸웠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막 많이 후회돼. 언니 그때 잘했을 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 이 TV를 보면은 언니하고 나를 만나고 보고 싶으면 연락 빨리 좀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 소식도 못 들었지. 엄마가 돌아갔어. 충격일 거야, 언니. 이거 듣고 싶고 우리를 보고 싶으면 빨리 연락 줘, 은하 언니. 1987년 12월 3일생 유은화 언니를 찾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역전동 9번에서 살았습니다. 그 꼭 기적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사진 한 장씩 서로서로 이렇게 좀 나누셔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좀 예, 우리 동생 은화를 찾을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87년생 예, 12월 3일생 예, 우리 동생 언니 은화 일란성 쌍둥이를 찾고 있습니다. 네. 두 분 희망 잃지 마시고 두 분이 일단 잘 살고 계셔야 됩니다. 동생 오는 날까지 네. 꼭 자리 잡아야 되고 우리 은선 씨 직장 생활도 하고 있지만 이 아픈 상처들이 지금 보여요.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근데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고 은선 씨 잘못이 아니니까요. 예. 네. 꼭 동생 만나서 세 자매가 우리 따뜻한 대한민국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2017 팔아야 산다 북한 장사 전쟁. 이 일을 했던 분이 오기를 5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와, 최초인가요?
장사했던 김성주라고 합니다. 50개 이상 품목을 팔았던 김성애라고 합니다. 장사를 쉬어본 적이 없다는 김대광 조수림 부부. 유엔지구에서 들어온 건데 그때 돈으로 나는? 장사하는 종류의 조선 화폐를 팔았는데요. 조선 화폐? 네, 조선시대 화폐. 우와. 아, 라면 셰프 들어오겠네. 엄청 잘 먹고 맛있게 먹는다.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맛있겠다. 마지막으로 탈북 여성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이소연 씨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도 탈북민의 한 사람이고 또 여성이긴 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 3만 명 속에서 여성이 70%가 왔습니다. 이 여성들이 북한에서 탈북할 때부터 여성이기를 포기해야 되고 엄마라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북한에서는 정말 사랑한다, 행복하다라는 걸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또 탈북 과정에서 자기의 그 불행하고 억울한 것을 지금 웃으면서 더욱더 담담하게 풀어놓는 것이 바로 북한에서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인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한 목소리 내주는 게 이것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기본 열쇠가 되지 않을까 현재도 벌어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좀 심각성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북한 최악의 여성 인권을 말하다 오늘 북한 여성 인권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꼭 심장이 없어지는 것처럼 숨쉬기도 힘들고 막 답답한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이야기해 주신 여러분들 이야기가 헛되지 않게 정말 북한 여성 인권이 좀 많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